이제 대나무를 이제 마루를 옮겨서 대숲에서 누워서 간간히 이제 지내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음에 만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있으면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주 오늘 정말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 귀에서도 오늘 첫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묵묵하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예술인 분들에게 예술인 기회 소득을 지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기회 소득의 첫 번째로 우리 예술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 소득을 받으시면서 충분히 또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를 문화의 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향유하시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인해서 오늘 예술인 기회소득을 처음으로 지급하는데 예술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금년 중에 10,000분 가까운 경기도의 예술인분들에게 또 예술인 모두에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10,000분 가까운 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보다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창출된 가치로 인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많이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액이나 지역이나 그 인원을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약 10,000명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또 예술인 중에서 중간소득 120% 이하인 일정소득이 안 되는 분들에게 1년에 1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더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금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의회와 협의해서 지급되는 금액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